다음은 15.3.1 뮤더빌리티입니다. 뮤더빌리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것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더빌리티라고 하는 말은 수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요 동작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스트럭트라는 것 하나 만들어 두고 얘가 딜라이브에서 클론과 카피를 임플리멘트 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스칼라 타입이나 프리미티브 타입처럼 카피 트레이트를 이제 임플리멘트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얘는 보니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뭐가 좀 복잡해요.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TR 레퍼런스죠. 그러니까 스테이틱으로 돼 있어요. 스테이틱. 요게 라이프타임입니다. 라이프타임은 좀 이따 우리가 바로 한 두세 개 에피소드를 지나서 라이프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는 U32입니다. 그리고 버로북 레퍼런스로 받고 있네요. 북에 대한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렇게 immutably borrowed immutably borrowed 돼 있습니다. 북 타이틀 북이야. 그리고 New Edition은 이번에 레퍼런스는 레퍼런스인데 뮤트 방식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의 내용을 보니까 일단 북을 하나 만들어요. 얘는 immutable입니다. 왜냐하니까 mute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앞에, 그죠? 그런데 이것을 카피를 mute 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원래는 이렇게 북 스트럭트를 이런 식으로 옮기게 되면은 얘는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것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원래 어떻게 했나요? 위에 클론과 카피를 임플리멘트 시켜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숫자처럼 지금은 이렇게 했을 때도 얘는 카피가 된 겁니다. 카피. 무브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살아있고 얘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북에는 immutable 북 얘를 보내줬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mute 북을 보내줬어요. 바로 북은 뭘로 봤죠? 바로 북은 요거네. 북에 대한 레퍼런스니까 얘기에 뭐 mute든 immute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보시면은 immutable 오브젝트를 immutably 보러 한 것이고 얘는 mutable 오브젝트를 immutable하게 보러 한 겁니다. 그죠? 어떤 식이나 다 에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new edition은 얘는 mutable 받는 거죠. 그죠? 얘는 mutable로 받아야 됩니다. mutable로 받는 것은 mutable로 만들어진 struct만 보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mutable만 보내줄 수가 있어요. 얘가 mutable로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 immutable를 보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게 error입니다. 그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